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정부든지 간에 상식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느꼈어요. 사실 어떤 정치인들도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,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가 다 겪으면서 그때 제가 사정 업무도 했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 측근 아들 뭐 주변인 사람 법을 어기면 그 대통령이 먼저 내 측근부터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. 그분들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그게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예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집행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무슨 경제정책의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아닙니다. 이 정부는 그런 양심, 양식, 상식 이런 거 전부 무너져서 이런 마당에는 경제도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. 아니 자기들끼리 이권이 되면 세금 빼다가 거기 그냥 갖다 밀어주고 로비 막 하고 저 대장동 보십시오. 저게 민주당 정부의 아주 특색입니다. 저거 하나만이 아니에요. 저 왜 특검 못하는지 아십니까? 저거 하나면 특검을 합니다. 백현동에서도 미래 신도시에서도 도시개발만 있겠어요 이게? 정부가 지금 우리 여기 경제 전문가인 우리 송 의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벌어들이는 GDP 이 국민의 총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붙어먹고 사는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.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안 줘도 될 돈 막 줘버리고 국민들의 멀쩡한 땅을 싼 값에 뺏어갖고 강제 수용해가지고 업자들한테는 비싼 값에 팔고 그 차액은 자기 측근한테 줘버리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아니 그게 무슨 시장이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? 맞습니다. 윤석열 우리 국민의힘에 우리 정치인들은 무도한 민주당하고 그동안 잘 못 싸웠습니다. 왜 못 싸웠느냐? 보수는 그래도 양식이 있고 누구를 공격을 해도 그렇게 집요하게 없는 거 만들어가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이쪽은 총칼을 막 빼갖고 하고 여기는 그래도 주먹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?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저급한 사람들인지를 낱낱이 저는 몸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.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낮에 의사당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도 또 저녁에는 소주잔 주고받으면서 타협도 하고 이렇게 다 해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? 저랑 완전히 병들었습니다. 특정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서 제대로 상식 있는 정치인들, 의원들은 입만 뻗긋 상식적인 말 하면은 그냥 문자 폭탄에 이건 조폭보다 더한 겁니다. 그 중도 얘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이게 과거에 군사 독재 운운하지만 과거에 정치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저강도 문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. 소수, 딱 라인이 있습니다. 여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손 들고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죽입니다. 공천에 뭐 다 탈락 시켜버리고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. 당이 민주화되지 않고 정치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정치주의적인데 그 당이 끌고 가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저는 제가 겪은 분야가 다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반 위에 딱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각 분야의 다양한 법문적인 경륜을 거친 분들께서 또 자기가 잘 위교위 있는 그런 분야를 맡아 잘 하시면은 저는 이 국가가 앞으로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뭐 몇백만 채를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뭐 거의 빈자로 나눠준다.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저 아파트 개발하면서 저렇게 국민을 약탈하는 놈들한테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? 안 믿습니다. 민주당 후보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다 믿지 마십시오. 사람이 누구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한 거를 보고 우리가 약속도 하고 계약도 하는 것이지 아니,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지금과 뒤로 다 해먹고 예, 이런 족같은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세운 약속과 공약을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? 자기 측근한테 수천억 조단위의 특권을 주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다가 임대주택 막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그거 집 없는 사람 나눠준다는 게 뭐 산타크로스입니까? 뭡니까? 그 돈은
그건 누구 돈입니까?국민 세금. 그러면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? 그것도 또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나눠줄 겁니까?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국민이 반쪽도 안 되는 국민입니다. 제가 막 부족한 것도 많고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. 제한돼 있지만 내가 임마 제가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. 저 사람들은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조작해서 총알을 엄청 쏘는데 저 윤석열은요 기관단 총으로 맞아도 안 죽습니다. 이거 박찬율이야 이 개새끼야. 제가 앞에서 총알 다 맞을 것이고 그리고 유능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께서 또 각 분야별로 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국민들이 행복해지겠는지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 몇 년 동안 많이 지치시고 정말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분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